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제자의 비전을 갖게 하시고 영적 귀족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기간을 통해서 먼저 우리 개인이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개인과 가정에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그중에 우리 40절에서 42절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아멘.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탕감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면 알수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사랑과 긍휼을 알면 알수록 또 우리가 복음 받기 전또 복음 받은 이후에도 얼마나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있었느냐, 또 복음 받은 이후에도 얼마나 우리가 복음 체질이 아니었는가, 그것을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깊이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해할 수 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을 알면 알수록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알기 때문에, 또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알기 때문에 이해 못할 일이 없고 수용 못할 일이 없고, 또 초월해서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또 다른 사람을 기이하게 보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또 이렇게 불가능한 것이 없다, 또그 가능성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꾸 순간적으로 율법 체질이 되어지고 복음이 아닌 내 생각 기준으로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만나는 대상들이나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게 그래서 결국 저와 여러분은 우리 내 중심적 어떤 기준, 믿음, 성향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불신앙과 체질, 각인 뿌리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충분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그들을 살리고 힘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런 이 지금 그 탕감받은 자라든가 또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죄인된 그 여인에게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의 그 어떤 면에서는 비난거리가 되어지고, 그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얻어지는데, 자세한 것들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리새인의 생각입니다. 첫 번째로는 바리새인의 생각.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면 36절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예수님이 바리새인 누구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바리새인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 찰나에 이 37절에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봅니다. 이제 여기서는 죄인이라고 얘기되어 있지만 어떤 주석에도 보면 창녀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면 38절에 보니까 이 죄인된 여자가 예수의 뒤로 그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죄인된 여인이 예수님에 찾아와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울면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에는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죠. 39절에 보니까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바리새인들의 의구심은 뭐냐면 이 죄인 된 여자가 예수님이 찾아와서 이 행동하는 이 예수의 발 뒷가에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되거든. 얼마나 예수님에게 울었던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죄인 된 여인이 예수님에게 대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의구심을 갖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40절,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비유를 들었습니다. 50데나리온 또 500데나리온이 있는 사람인데 자기 능력으로는 갚을 수 없는데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들을 탕감해 줬을 때 50데나리온을 가졌던 사람 또 500단에 빚진 사람, 그러면 어느 사람이 그 주인에 대해서 자기 빚을 탕감해 준 거에 대해서 절실히 느끼고 감사하고 고마움을 표시하겠네요. 당연히 500단에 오늘 빚진 자가 그 주인에 대해서 탕감받은 사람에 대해서 더 고마움을 느끼지 않겠느냐, 더 사랑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바리새인들은 정말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 그 여인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그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리스도 되심을 몰랐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한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그 힘의 원동력은 창세기 3장의 그 영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자기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저 영적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 못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 아닙니까? 반복적인 것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 여인을 치유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39절에도 예수님이 그 여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구나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들 봤을 때는 거절해야 되고 거리를 둬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받아들이고 그 여인의 하는 행동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면서 그 여인에게 대했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39절에 보니까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였거늘 왜 예수님은 그 여인에 대해서 모르고 있냐 이 얘기죠. 아니, 이건 알고 있습니다. 복음 아니면 그리스도 아니면 그 여인이 치유가 될수 없고 그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이 하나 또 있고요. 또 보니까 44절에도 보니까 이래 돼 있습니다. 그 여자를 돌보시며 시몬에게 이르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유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으리라. 이런 여인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가지 비유되는 게 탕감받은 자 얘기하면서 47절에는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이리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말 속에는 그 여인에게서 큰 죄를 사함받은 자는 사함받은 자하고 적게 사함받은 자가 그 죄를 사해준 사람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어떻겠느냐. 당연히 많은 죄를 사함받은 사람이 그 죄를 사해준 사람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하나님에 대해서 한계적인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여인은 또 예수님이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또 바리새인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어떤 죄도 그리고 어떤 빚진 자라도 그 탕감받을 수 있고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받은 자의 행동이 어떻겠냐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그리고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 나 자신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할 수 있겠냐는 거죠. 다르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러면 두 번째로는 탕감받은 자입니다. 탕감받은 자. 이 말 속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는 당연히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이 넘치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탕감받은 자, 탕감받은 거에 대한 어떤 그 어떤 기쁨, 감사가. 그래서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고 또 영적 문제가 많은 많을수록 그 복음의 절대성을 체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 안에서는 오늘 본 말씀처럼 탕감받은 자, 다시 말하면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저주로부터 또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받는 그 축복이 크면 클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나 신앙의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다른 삶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미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뭐냐면, 우리는 어떤 것을 비쳤다 할지라도 사단에게, 또 그 빛이란 말은 그 우리에게 인생에 어떤 문제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500대나리온이든 50대나리온이든 그 어떤 문제도 충분히 복음 안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복음 안에서는 그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47절에 말한 것처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알면 할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할수록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요. 또 온전히 주님에 대한 은혜의식, 늘 말씀 중에 있는 것처럼 빚진 자의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잊지 못하는 마음이 늘 우리 속에 넘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발에 그 입 맞추고,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이 여인의 그 행동이 평생 하늘을 갈 때까지 그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 죄사함을 받은, 탕감을 받은,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받은 그 고마움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걸로 말미암아 오는 모든 문제를 열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에 말한 것처럼 환난이든 기근이든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끌 수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탕감받은 자의 그 은혜의식과, 그리고 어떤 죄라도 죄 용서받았다는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표준인 그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랑받지 못한다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뭐 자녀한테, 뭐 남편한테, 아내한테, 뭐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사랑을 받지 못해, 그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필요하죠.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요한일서 4장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우리에게 충분하기 때문에 이 충분한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메시지가 어떻니, 뭐 12가지 문제가 어떻니, 뭐 그건 그 이전에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향유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의 그런 간절함과 가난한 신명이 우리의 신명이 되도록, 그리고 죄를 많이 사함받은 자가 얼마나 얼굴을 못 들겠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데 이 죄를 해결해 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적게 받은 사람은 어마어마한 적게 받았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는 어떤 것도 수용하고 이해하고 초월할 수 있는 힘이 그 속에 생기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참된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축복이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된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죄인인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탕감받은 자, 죄 사함을 받은, 많이 탕감받고 많은 죄를 사함받은 자는 절대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한결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절대 정죄할 수 없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뭔가 판단할 수 없는, 나 같은 죄인도 있었는데 라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장 26절에 보면 한나가 그랬습니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자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나중에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내가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 아닙니까?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어떻게 기도했냐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종의 고통을 돌봐주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위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다시 말하면 한나가 가장 힘들었을 때 불임날을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핍박을 당할 때 한나는 사실 어떤 면에서 여백에 물렸던 한나의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한나는 그러잖아요. 내주 곁에서 기도하던 여자가 아니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있어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에 보니까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다 일컬음이로다. 여종의 비천함을 마리아도 그 고백을 했어요. 이 여인처럼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탕감받은 그리고 죄상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올인하면서 복음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절대 이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를 알면 다른 사람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복음을 알면 알수록 긍정적인 게 되죠. 내 신앙으로 기준이 아니라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만삭되지 못한 자, 죄인 중에 괴수, 그리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에베소서 3장 8절을 보니까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1장 15절을 보면 나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저에게도 많이 그런 것들이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평가하고 또 바리새인처럼 복음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오는 우리의 수준과 생각의 판단이 무너지고 복음의 관점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도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될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 말씀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의 비전을 주셨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 방황하는 자들을 보고 또 그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며 일꾼이 없는 이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수 있도록 오늘 탕감받은 여인처럼 그리고 죄상을 받은 여인처럼 예수님을 향해서도 가난한 마음과 또 예수님이 그 탕감받은 여인을 향해서 간절함으로 또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그 여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여인을 대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함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기준을 잡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예수님 앞에 들어오면 어떤 문제도 치유받을 수 있고 해결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의 증인과 제자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일에 심부름 할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